우리 2020년 4월 5일 주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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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회개하는 시간 갖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전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국면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더욱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가 아버지 항상 저희 앞에 있어서 주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그 십자가로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죄를 아버지 눈같이 깨끗하게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을 의지하여 죄인이나 의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에 맞서는 성도의 자세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싸움은 아담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데 이 싸움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한달 전쯤으로 보이며,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거의 절정에 치달았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늘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계파 중 하나로서 율법을 매우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엄격한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그들의 율법과 정통에 어긋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예수님을 경계하고 음해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역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로 부부간의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는 남성 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이혼에 있어서도 늘 남성 위주의 생각과 관례가 행해졌고, 쉽게 말해서 남편이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낼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럴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리는 것은 된다라고 만약에 대답하게 되면, 그 전에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줄곧 그동안 말씀하셨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아내를 버리면 안 되지라고 대답해야지, 이럴 경우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한 말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아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결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만약에 답하게 되면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든 저렇게 답하시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예수님을 빠뜨리게 되는 상황을 노린 것입니다. 이것을 프레임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이미 전제를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 안에서 질문을 던지면 그 상대가 어떤 답변을 하든지 그 질문자의 프레임 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대화를 할때 A가 먼저 이런 전제를 깝니다. B는 거짓말쟁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B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돼요. 이것이 바로 프레임 공격인데, 이런 공격이 바로 사탄의 주특기예요. 속이고 계략하고 음해하고 교활한 것.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이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혼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답변을 되받아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제 그들의 프레임에 예수님이 걸려든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이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라고 모세가 말한 거예요. 이들은 이 모세의 말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이 놓아놓은 그 올무 프레임을 벗어나는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먼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꼬집습니다. 모세는 이혼을 주장하거나 독려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그 이혼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인간은 더큰 죄를 저지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진위보다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그말 자체를 악용하고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서 더큰 죄악의 빌미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원래 율법의 진위,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재정립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프레임 공격에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은 성경 곳곳에 또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려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프레임에 가둡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하니라.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들이 준비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질문 자체를 환기시킨 후에 다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심으로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진리를 재정립시켜서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마태복음 19장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하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럴 바에는 그냥 장가 안 가고 사는 게 편하겠습니다. 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내와 이혼하지 마라, 간음하기 전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 자체가 제자들이 들었을 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죠. 이렇듯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문제의 본질이나 바른 방향성을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단계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계략과 공격은요, 예수님뿐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인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눈에 보이는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용해서 또는 내 자신에게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공격은 어디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역시 코로나 사태로 큰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더 이상 온전하게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처하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정부가 요청하듯이 모임을 피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기존 예배 형태를 포기하지 말고 고수해야 한다는 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프레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시국 가운데 사단이 주는 어떤 공격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에 입각한 정확한 판단과 근거,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마치 바리새인의 프레임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한 답변을 했듯이요. 온라인 예배가 맞냐, 기존 예배 형태를 고수해야 하느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것이 문제의 요점이 아니라 이 시국에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역병에 걸린 일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전 유럽에 흑사병이라 일컬어지는 페스트가 유행했었는데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었던 칼빈, 베자 이런 인물들은 그런 시국 가운데 탁상공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위기로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을 돌보며 헌신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보여줄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일단 진정되고 나면 그때 온라인 예배든 기존 예배든 어떻게 예배관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먼저 이 사태에 임하는 교회들의 본질적인 문제의식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것은 기독교 탄압이다. 반대편에서는 당연히 이 시국에 예배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다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영적인 통찰력과 시야와 판단력을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묘한 사단의 공격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다고 한다면 사단은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유혹과 시험을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어떤 사단의 공격에 갇혀 있지 않으려면 그 문제 의식을 하고 그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프레임 자체에 빠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바른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남의 어떤 공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결국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사단의 교활하고 치밀한 그수 없는 계략과 음모와 공격 가운데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또이 세상이 종말이 올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공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속이고 계략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프레임에 우리를 빠뜨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역시 이런 공격을 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야 시험이 올 때, 아, 이게 시험이구나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결코 우리 자신의 지혜나 지식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운데 심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신 힘대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내 주께서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물질로서 어려움당하지 않는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0년 4월 5일 온라인 중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